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자신만의 컴플리션과 프롬프트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컴플리션이랑 명령어를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PC는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설명을 수정한다던가 그런 다양한 기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auto-completion을 활성화하는 -R 옵션이랑 auto-completion을 비활성화하는 -F 옵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C를 켜게 된다면 여러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컴플리션 메뉴를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서 complete를 치면은 완성 가능한 여러 조합에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ls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하면은 complete-c ls 커맨드 옵션에서 비활성화를 한다는 옵션인데요. 여기서 -l이 sub 커맨드로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때 탭을 눌러도 아무런 파일 이름이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la로 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Complete 메뉴에서 이렇게 ls 가 있는 곳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time date ctl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데 complete-c timedateCTL 버전 printer-short 이 명령어는 버전이라는 argument를 가지고 있다면 description 설명으로 printer-short를 출력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timedateCTL version show package ver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complete time date ctl -f version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까처럼 time date ctl v를 하면은 printer short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만의 auto completion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프롬프트를 한번 꾸며 볼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저희가 프롬프트, PC shell의 프롬프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PC config prompt show 하게 되면 기본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shell들 프롬프트를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는 많이 다른 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바로 즉각적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c-config prompt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일단 디폴트 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쉘의 프롬프트를 꾸몄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는 PC 프롬프트를 저희가 직접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먼저 저희가 할 때마다 실행을 시켜주기 위해서 config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function fish prompt,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fish를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은 뭔가 달라진 걸알수 있죠? 여기서 적어준 fish prompt가 실행이 되면서 override 테스트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모양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색깔을 넣고 꾸미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하고요. PC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색깔도 설정이 가능하고, 스테이터스. 이게 PC를 저번에 봤던 사람이라면 알수 있는데, 일단 디폴트 쉘로 돌아간다면, 무슨 명령을 치다가 컨트롤 C, 시그널 이닛을 반환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류가 나는 명령어를 출력했다고 한다면, 127번 오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를 좀더 보고 싶을 때는 이런 걸로 저희가 좀더 다양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사이트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